안녕하세요. 저는 미물지생 예쁠벌레 그림 속 세상을 기획한 명세라 학예연구사입니다. 이번 전시는 옛사람들이 바라본 풀벌레 세상을 소개합니다. 풀벌레는 아주 작은 세상에 살고 있는 미물이지만 옛사람들에게 풀벌레는 그저 작기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풀벌레를 자세히 관찰하여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였으며 이를 그림으로 그려 교훈이나 소망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옛사람들이 바라본 풀벌레 세계를 조명하였으며 풀벌레를 그릴 때 날고 울고 뛰고 기는 동작을 잘 살려야 한다는 옛 화가들의 생각을 담아 구성했습니다. 1부 날고 울라는 나비와 매미를 주로 살펴봅니다. 나비는 옛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린 소재입니다. 옛날엔 나비를 그리기 위해서 법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날개를 먼저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림 속 나비의 날개를 보면 문양이나 색채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비 그림은 장수와 장자의 호존몽 고사를 상징합니다. 우선 장수의 의미는 나비를 뜻하는 한자 접과 여든살을 뜻하는 질자의 한자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자의 호전몽 고사는 장자가 나비 꿈을 꾼 내용입니다. 장자는 나비 꿈이 너무 생생하여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고사가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나비 그림을 보면서 장자의 꿈속에 나타난 나비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김홍도가 부채에 그린 협접도에는 장자의 꿈속을 날아다닌 나비가 부채에 떠올랐다는 재발이 있고 그 옆에는 나비 그림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 가루가 손에 묻을 것 같다는 강세왕의 언급이 있습니다. 한편 우는 벌레로 매미를 살펴봅니다. 옛사람들은 매미를 군자가 지녀야 할 다섯 가지 덕목을 지닌 곤충으로 보았습니다. 다섯 가지 덕목은 바로 문인의 기상, 청렴함, 청렴함, 검소함, 신의입니다. 따라서 선비들은 자신들의 문방구류에 이러한 매미가 있는 모티프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런 매미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나무에 매달린 참매미와 풀에 앉아 무는 풀매미가 주로 그려졌습니다. 그중 풀매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매미로 풀에 앉아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돌에 앉아 있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2부 뛰고 기다에서는 날지 않고 주로 기거나 뛰어다니는 벌레를 주로 살펴봅니다. 사마귀는 대개 앞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모습은 장자의 당랑거철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옛사람들은 사마귀가 수레를 막기 위해 앞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인간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사마귀를 그릴 때도 법칙이 있었습니다. 죽향이라는 기생 출신 작가가 그린 사마귀 그림에도 나비, 즉 먹이를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사마귀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풀벌레 그림 속에는 사마귀 외에도 개구리나 쥐 등도 표현되었습니다. 진경산수로 유명한 정선도 풀벌레 그림을 그렸습니다. 역귀 아래 참개구리가 표현되었습니다. 사실 정선이 살았던 당시는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노론이 이의에 대한 추승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의의 어머니인 심사임당의 풀벌레 그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정선도 이러한 시류에 맞춰 풀벌레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풀벌레 그림에는 고슴도치를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바로 오이를 등에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옛 속담 중에는 고슴도치가 왜 따지듯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빚을 지지 말고 살라는 의미이며 고슴도치가 오이를 등에 지고 가는 그림을 빚을 지지 말고 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씨가 많은 오이와 가시가 많은 고슴도치를 함께 그려 자손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3부 풀벌레를 관찰하는 시선과 화법에서는 풀벌레를 그리기 위해 화가들이 풀벌레를 바라본 시선과 화법을 소개합니다.
옛 화가들은 사생을 통해 풀벌레의 모양과 색깔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렸습니다. 신명연의 작품에서 보이는 제비나비와 부전나비도 실물과 상당히 유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생을 통해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벌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개호가 그린 두꺼비도 상당히 실물과 유사합니다. 등에 그려진 문양과 색 등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옛 화가들은 화보라는 그림 교재를 보면서 풀벌레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계자원 화보나 삼재도회 등에 그려진 벌레의 동작을 보며 따라 그렸습니다. 풀벌레 그림은 옛사람들이 가진 풀벌레에 대한 관심의 표현 중 하나이며 옛사람들은 그들과의 공존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풀벌레 세상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옛사람들처럼 풀벌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 어떨까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며 천천히 주변을 살펴볼 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세상인 풀벌레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